Keep going. It's blooming soon.풀이 보이면 뿌염 뽑고 그래라. 오늘은 뭘 소개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멀리 가시는 겁니까? 휴케라요. 짜잔. 휴케라.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올 것도 있고 품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휴케라는 종류는 아마 저희 농장이 휴케라가 대한민국에서 품종은 제일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품종별로 다 설명을 드리긴 뭐하고 이거는 이제 반그늘이나 그늘 중형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식물. 꽃은 품종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이렇게 뭐 색깔이 화이트에 핑크도 있고 진짜 체리 색깔처럼 핑크도 있고 꽃보다는 이파리를 보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파리의 관상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식물입니다. 이거는 반그늘에서 그늘에서 빛을 많이 보면 이파리가 타고 꽃 그 오지월동이 가능한 식물이긴 하지만 이파리가 내년에 다시 폈을 때 빛을 많이 받으면 약간 쪼그라드는 현상, 그러니까 쪼그라든다기보다는 크기가 작아진다. 예, 요런 품종입니다. 색깔이 어두운 색깔부터 저렇게 보면 녹색, 밝은 녹색, 형광색, 아주 형형색색. 실제는 30에서 40cm를 꼭 띄시고 그리고 화분 깊이만큼 구덩이를 파서 정확히 심고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. 근데 물 관리는 식재하실 때 흠뻑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서 천천히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시다가 겉흙이 마르면 딱 주시면 됩니다. 비료는 지금 뿌리실 필요가 없고 초봄이나 늦가을에 그때 이제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비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꽃의 개화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고 꽃이 개화한다는 건 종족 번식의 본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료를 좀 덜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. 전국에 노지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온 장치나 보온 작업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. 이거는 이제 한 5월부터 7월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꽃보다 이파리를 보는 식물입니다. 색깔 신기하죠? 오묘하죠? 소나무 밑이나 내가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흙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덮어져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식재를 해놓으면 굉장히 멋있는, 아름다운, 행복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하게 가격 표현을 해드리면 저희가 제일 싸게 팔고 있습니다. 더 싸게 파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사이즈에 이만큼 키워서 이 정도로 저희가 출하하는 시기가 약 2년 정도 걸립니다. 2년째 걸리는 걸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거 꼭 좀 알아주십시오. 여기까지.